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작은 이벤트입니다. 뭐야 준비 엄청 우리 내빈 분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신랑 신부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저거 진짜 저게 왜 했냐면요 일본 결혼식에는 칼라드레스를 맞추는 맞아, 맞아, 그런 맞아. 이벤트가 있었잖아요. 일본 분들도 오시니까 그래 우리도 이런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. 아니 너무 좋았어요. 아 좋았어요. 네, 네. 설레었어요 약간. 결과가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. 야. 선물 클래스가 다르네요. 남다릅니다. 클래스가 너무 달랐어. 예. 50만 원 상당의 로봇. 로봇을 줘요? 로봇 청소기겠죠? 예. 로봇을 준다고? 아. 난 로봇 주는 결혼식은 또 처음 봤어요. 네. 한정판이에요, 한정판. 네, 이번 로봇가 예, 한정판. 굉장히 비싼 겁니다. 직접 꺼내서 좀 보여주시죠. 어떤 야, 예. 저건 진짜 아끼는 거예요, 어떻게. 메탈 콤보지시죠. 로봇인데요. 네. 지금 일단 50만 원 이상 상당의 로봇입니다. 지금 못 구하는. 좋습니다. 네. 자, 1등 한번 뽑아주세요. 야, 저 됐으면 좋겠네. 아, 손 모았어, 손 모았어. 로봇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땡기더라고. 아니, 뭐든지 걸면 갖고 싶은 거야. 그냥 막, 이 행운이 나한테 오진 않겠지 하면서도 계속 기대하게 되고. 네,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대요. 그래다. 난 정말 이해가 안 가, 저게. 저 많은 사람 중에서? 저렇게 짜도 힘들 거야. 그러니까요. 대박이었지. 박슬녀. 선생님. 박슬녀 선생님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너무 재밌더라. 아, 정말. 아, 이거 진짜. 와 대박이다 이거. 대박이다. 와. 대박 대박 대박. 아 진짜. 아 너무 잘 한복과 로봇 너무 잘 어울려요. 예 이게 웬일입니까? 짠 나가. 어떻게?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. 이렇게 제가 한 네다섯 번 겪어보니까 아, 이 커플은 잣쌀 것이다. 너무 여리고 겸손하고 착한 신랑 그리고 아주 인형 같지만 강단이 있는 신부. 제가 거의 한 45년 한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보살이 됐거든요. 제 점괘가 아주 행복할 거라는 확신합니다. 아~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겨요. 선생님 한정판 건담이라니요. 리미티드 에디션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박슬녀 한복에 전시되는 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웃기다. 근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고요, 박슬녀 선생님한테? 네, 뭐라고 네. 연락이 왔어요? 그 건담을 이렇게 박스 오픈을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박스를 열고 다 부서진 걸 줬다고. 네? 아, 진짜? 그럴 리가 없는데요, 새 건데요. 그랬더니 봤더니 완성품이라도 날개가 있고 권총이 있고 팔다리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. 네, 주먹 같은 그게 게. 그게 부서진 줄 아셨구나. 부서진 걸 줬다고.